뒷머리를 조금 더 짧게 하면 힘들어요? 아니 뒷머리가 되게 금방 덥스럽게 되는 것 같아. 뒷머리 오늘 여기까지 올릴게요. 아니, 아, 원래는 안 그랬었지. 원래는 한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좀 많이 올려도 돼요. 좀 많이 올려. 뒷머리가 너무 덥스럽해서 금방. 그냥 좀 약간 살 보이게. 아 옆머리? 네. 아, 그럼 옆머리도 쳐야 되나? 약간은 연결은 돼야 되니까. 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일단. 아 살 보이면 뭐라 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가려 보인다. 말빨 좀 탈려서 해야. 그런 멘트 좋아요. 네? 네. 나도 탈면서 해야 될 거야. 이제 내일 하자. 내일 하니까 왜냐면 아 방송 내일해? 그럼 내일 하죠. 왠지 뭐 안 하잖아요 하루 동안. 모델 안 구해져가지고 안 하면 좀 숙제 안 한 기분? 내일 올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니면 그냥 랜덤이야?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피곤해도 저녁에 남았다가 편집 다 하고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아 그치. 집사람 애들은 없어? 이쪽 편집하고 하는 게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뭐 금방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공부해야 돼요. 아 공부해야 될 정도야?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하는데 뭐 핸드폰이 뭐 막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런 거 못 따라가요. 막 핸드폰 켜주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공부해야 돼요. 그렇으면 안 하면 좀 힘들어. 일단은 편집을 좀 잘해야 돼요. 유튜브만? 유튜브만 하죠. 이거 해서 똑같은 영상을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다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프리카는 근데 그 영상 찍은 거 뭐 올리려고 하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던데요. 그거는 라이브는 괜찮은데. 아 그래? 네. 트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존에서 하는 게 트위치 아니야? 아마존이 있었잖아. 아 그래요? 많이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지. 아, 그래요? 그 아마존이 이제 볼 정도니까. 그래도 유튜브가 갑이지. 그쵸. 그냥 하나만 할래요. 근데 짧게 1분짜리로 해가지고 인스타는 요즘 최근에 다시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그냥 연동으로. 아, 인스타 연동? 예. 네. 인스타 올려. 아니, 아니, 그. 그, 뭐, 뭐죠? 유튜브 연동으로. 어, 그래? 내가 너랑 페북 친구인가? 그럴 거, 아 형님 이번에도 저한테 신청했죠? 어. 네. 그러니까 너가 인스타잖아. 페북은 네가 올리면 너랑 나랑 같이 술 먹는데 네가 올려. 네. 그러면 나한테도 같이 뜨대 그냥? 아 그래요? 어, 내 얼굴을 인식하고 네가 예를 들어서 딱 올리잖아? 나랑 같이 술 먹는데? 그럼 나한테 알림이 와. 내가 맞냐고. 맞다고 딱 하면 네가 올린 게 그냥 나도 올려져. 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굳이 뭐 내가 사진 찍어서 이걸 올려야 하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사진이 그냥 막 생기더라. 참 좋은 세상이야. 요런 멘트 어때? 생활 멘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식 멘트. 네, 상식 멘트요? 참고들 하세요, 다들. 얼굴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자꾸 나오게 하지 말고. 지금 하시는 형님이 좀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라 뭘 크게 하기는. 네, 좀 얼굴 노출을 바라지 않습니다. 야, 너 옆에 흰머리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다? 보이지? 네, 좀 있네요. 어, 거기 많이 있냐? 많이 없어. 아, 그래? 아, 되게 거슬리더라, 근데. 이거 철철 하나 생기면 거슬려요. 어. 잘라줄게요. 그 수염도 막 한 개 두 개만 생기고 막 그러대? 원래 형님 그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죠. 지금 형님 어떻게 보면 늦게 생기는 거예요. 나 늦었지. 내가 더 많지 뭐. 어. 아, 너 염색해?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그래요. 저는 하면 블랙으로 하니까. 손님들이 다 몰렸나 보구나. 오늘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럼 안내해서 4시 안 된다고 했으면 더 늦게 왔을 텐데. 근데 이제 원래 다 예약되잖아요.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분인데 중간에. 어. 그래서 빨리 달라는 거라는 거야? 시간 없다고?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좀 못 그러겠더라고. 해주는데 그러면 좀 예약한 손님들을 좀 피해보긴 하죠. 저번에 여기가 옆바닥이 딱 삐쭉 튀어나오더라고. 이건 덥자고. 아니 아니 그 사이드 펌하고. 아, 사이드폰 하고? 어. 그럼 다음 봐드릴게. 아, 그래도, 아, 그래서 그게 뭐 정리가 계속 안 돼서 계속 그러고 다녔어. 이런 자연스러운 컴플레인 괜찮나? 네, 그럼요. 어. 잘라버리면 되니까. 편지.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컴플레인만 하고 그래서? 대기 탔다 뭐 삐죽이에 뭐 요즘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끝에를 좀 날려버리니까는 파마기가 싹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쵸. 저번에 근데 좀 심하게 뽑아놔서 좀 아직도 있어요. 어, 그지. 안 해도 되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낫다. 하도 죽으시니까 너무 안 치. 하고 스크래치는 낼게요. 아, 뭐 커트가 이건 좀 그냥 일반 커트니까?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다 설명을 하면 하는데 이제 뭐 얼굴의 구도에서부터 이제 얼굴을 보이게 이제 하면서 이런 아 그럼 거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죠. 형이 바쁘시니까 커트 하는 것만 해가지고 제가 그 목소리는 따로 따도 되고 아 그렇구나. 어 자막까지 작업해? 자막 할 때도 있어요. 오. 형 제가 한 번도 봤어요? 똑같이 올리고 나서 링크 하나만 보내줘봐. 아 형님 거야? 아 내 거는 하지 마. 나는 사진으로 내 얼굴 보는 게 되게 불편해. 저 아까 괜찮은 모델 했던 거. 네. 어. 왜 형님?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거 있잖아. 네. 근데 제 프로그램 형님. 악플 이빨 달아줄게. 그. 근데 제 프로그램 재미는 없어. 아 그래. 아, 근데 요즘에 노잼봇이라고 알아? 나 어제 얘기 들었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한대. 네. 근데 80만이래. 어 공부만 한대? 하루 종일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음악도 없이 공부만 하는 사람이래. 네. 어 가끔 이제 카메라 각도나 만지고. 네. 근데 그게 난리라대. 공부하는 사람이 혼자 공부하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 컴퓨터에 틀어놓으면 왠지 같이 공부하는 것 같잖아. 아... 어, 그래서 80만이래. 이번에 중국 아 중국 갔다가 내가 소멸했나? 며칠 전에 왔거든? 근데 중국 가서 이번에 직원들도 그렇고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아무리 뭐 이쁘고 옷 잘 입어도 머리가 되게 어설펐어. 뭐 이렇게 베지털 느낌 나고 부응 떠 있고.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머리 스타일이 엄청 한국스러워졌더라고. 그래서 그 미용 기술이 많이 좋아졌나 봐. 중국이야? 어. 빨리 지금 우리나라 되게 많이 따라하잖아요. 어, 되게 어차폈었어 원래. 맞아요. 애들이 아무리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백 들고 해도 머리를 왜 저러고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 그냥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 이런 애들도 어, 머리가 깔끔하더라고. 스타일이. 왜냐면 스타일 자체가. 지금 한류 드라마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만 보더라도 형님 아 이거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가 좀 수월하죠 솔직히. 아, 거기서 연예인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중국도 형님 우리나라 미용 인구가 예를 들면 유럽을 봐요. 그러니까 무시할 나라는 아니야. 근데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못하는 애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어디에 뭐 진짜 잘 꾸미는 애들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쵸 일반인들 그냥 길가 점원 막 이런 애들도 머리가 되게 차분해졌더라고. 아 그래요?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같이 간 직원들도 다 그럴 수 있죠. 진짜 중국은 형님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중국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쵸, 많죠. 이게, 5,000년 역사 중에 최근 100년 얘기래. 그 전에는. 그쵸, 따져보면. 어, 문화도 발전하고, 우리가 항상 따라하고 배우고. 그쵸, 그건 진짜 많죠. 솔직히 게임이 됐나요? 뭐. 그치. 그러니까 게임,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 규모나 그렇죠. 어,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게 딱 최근 100년만 그런 거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옛날에는 주머니 나라였죠. 중국을. 그렇지. 그러니까 4천, 5천년 역사 중에 딱 최근 100년. 지금은 그 아는 형님의 역사 교육 듣고 계십니다. 압구정 얘기도 한번 풀어봐봐. 네. 아니야, 아니야. 오늘 또. 아, 괜찮았어, 그거. 오늘 또 우리 형님 또 모자이크 처리해도 깔끔하게 잘라드려야죠. 또 나중에 또 모델 했는데 이 새끼 머리 대충 잘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아, 마음에 드십니까? 어, 어. 깔끔하잖아. 압구정이 이제 한 명의 후보잖아. 그렇죠. 어. 네. 근데 그 양반이 팔싹둥이로 태어났어. 그렇죠. 열 달을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생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아, 저 이제 출세하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했던 관직이 포졸이었어. 맞겠어요? 어.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는 사건이 그렇죠. 계유정란이잖아. 그렇죠. 세조. 그렇죠. 어, 이정재 나왔던 영화 관상. 그렇죠. 그렇죠. 어, 그때 이제 세조의 책사로 들어가서 그렇죠. 포졸에서 갑자기 공신이 되면서. 형님 나중에 그 구간 참시 당했던 얘기까지 하실 겁니까 혹시? 아 구간 참시까지 읽었어? 그럼요. 그래서 유일하게 새 임금을 모시면서 그렇죠. 정성을 지낸 그렇죠. 조선 역사에서 유일한 사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훈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처세술에 강한 사람. 그렇지. 생각합니다. 책사잖아, 책사. 그렇죠. 처세가 굉장히 다른 거죠. 세 명의 왕을 모시면서 죽을 때까지 권세를 남겼으니까. 기대할까요? 원래 근데 좀 머리 똑똑한 애들이 좀 이상해, 보면. 그렇지. 그래서 뭐 역사에도 생긴 게 되게 그 혐오스러울 정도로 못생긴 게였다고 그 정도예요. 뭐 그런 게 스프레치가 반듯하게 좀 났고 뭐 틀린 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조선실록을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조선실록이 재밌는 페이지들이 몇 개 있지. 네, 저는 그냥 재밌어서 정도전 보고 나오는 데도 재밌고. 근데 그 KBS 드라마 하잖아. 정도전부터 해서 한 명에도 했었어 옛날에. 아 그랬어요? 어. 그거 보면 그 책 읽고 보면 정말 재밌어. 그렇죠. 어. 제가 알죠. 그건 저도 봤으니까. 어, 다음부터 계속 모자이크 처리하면 나 방송에서 허용해 줄게. 어, 저 시청자분들이 또 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 반응 좋으면. 네. 아니 와꾸가 틀린데 진짜? 아니 이거 뭐 만약에 혹시 봐 10만 넘으면 뭐 모자이크 뭐 처리 안 하고 아 진짜 틀려. 네. 아 그래요? 비슷한데? 아까 얘기했잖아 한 끗 차이라고. 그렇죠. 근데 방송하니까 그래도 한 끗 정도는 네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진짜 그거네요. 너 레슨은 한 번도 안 받은 거야? 무슨 레슨이요? 골프. 저 많이 받았죠. 아 누구한테? 초창기 때는 고정적으로? 네, 끊어가지고 받았죠. 오 그랬구나. 근데 많이 안 받고요. 넌 네가 연습을 많이 했잖아 되게. 뭐든지 저는
10회 받았나? 아예 10회도 안 받았을걸요? 10회 받은 다음부터 네가 그냥 폰 잡은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하다가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 가르쳐주잖아요. 나는 박성현, 박성현 맞나요? 폼을 박성현, 배우고 박성현 여자애? 네, 하고 싶은데 자꾸 기본만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가지고 5회차부터는 안 봤어요. 아 그럼 날렸어 그냥 나머지? 네. 어차피 동네가 싸가지고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항상 뭐 조금 더 크게 생각해갖고 그러다가 좀 후회를 많이 하죠. 어 근데 벌써 6시가 다 되거든? 끝났습니다. 어 끝이야? 네. 조금 하고 나갈게요. 왁스 형님? 아니요.